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돼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짧은 시간 내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기약 없이 장기화되면서 민간인들의 희생과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올해 우크라이나 피난민 수가 8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CBS 토론에서는 전쟁의 전황과 피해를 조명하고 또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두 분 패널 모셨습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전남병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 구호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콘스탄틴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전남병 목사라고 합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콘스탄틴 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온 콘스탄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오케스트라에서도 트럼펫을 이제 불고 있습니다. 트럼펫 연주자로 제가 알고 있고 유튜브에서 제가 뵌 적이 있는데 한국 오신 지 20년이나 되셨어요? 20년이 됐습니다, 제가. 아직 네.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 감사하고 또 제가 듣기로 가족분이 우크라이나에 계시다고. 네, 지금 엄마 계시고 그리고 삼촌 한 분 계십니다. 지금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상황들 잘 소개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남병 목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서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많이 고통이 심각화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상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예, 지난 2월 2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전 선언을 한 이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좀 장기화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네. 개전 초기에는 빠르면 3일, 늦어도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지금은 치열하게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 그리고 국민들이 단결된 저항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상대적으로 러시아군은 정보라든지 전술이라든지 후방 지원에서 일사불란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세계의 전폭적인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수도 키이우 근처에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또 북쪽, 동쪽, 남쪽 여러 방면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러시아에서 요즘 공공연하게 핵전쟁이라든지 3차 세계대전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부분이에요. 사실 전쟁이라는 게 대부분의 예상을 무력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만에 하나라도 위협이 실제가 된다라면 걷잡을 수 없는 국제전 양상으로 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요. 여기에다가 러시아가 원유, 가스, 곡물 등을 전략 무기화하면서 유럽, 나토 그리고 서방 세계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나라별로 요즘 미묘하게 입장 차이를 보이는 뉴스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어요. 단 양측이 평화 협상에 대한 여지는 계속 두고 있어서 작은 희망의 끈은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콘스탄틴 씨. 유엔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민 수가 약 800만 명에 이른다라고 추산을 했는데 실제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어떤가요? 민간인 피해 정도랄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2014년부터 민간인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크림반도 러시아 분들이 이제 뺏었죠.
네, 크림반도에서 이제 먼저 그런 그렇죠. 일이 있었고요. 2014년에. 크림반도하고 그리고 돈바스 있는 지금 그때도 전쟁 계속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민간인들이 지금 죽고 있는데 이제 올해 2월 달부터 이제 완전히 전쟁 돼버려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 죽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그냥 도망가 버렸죠. 아무리 가족을 살아 뭐 살려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을 엄청난 무겁고 엄청난 힘들고 그 뭐 할 말이 뭐 많지 않은데 보니까 저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것도 동영상을 보면 제가 번역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동영상을 자세하게 못 보니까. 못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요. 죽은 사람들이 보면 저도 심리적으로 좀 힘듭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상황을 이제 보내준 영상을 번역하시는 일을 주로 하고 계신데, 네. 차마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그렇죠. 힘들다. 이제 정확하게 못 보고 그냥 빨리 볼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니까 참 저도 엄청 무겁습니다. 그냥 무섭다. 얘기하면 돼요. 사실 아까 교회에서 일도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네. 하고 계시고 또 음악가시면 감수성도 이제 더 예민하실 텐데 전쟁이란 어떤 참혹한 상황들을 좀 직접 봐야 하니까 그런 모습이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전쟁이니까 뭐 싸워야 되죠. 서로 서로 이제 양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악악을 싸우고 있으니까 손하고 악 지금 싸우고 있는데 중간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이기지 않으면 그러면은 여러분도 다른 나라도 피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중간에 있는 것은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다. 분명히 손을 들어주셔야 돼. 악하든지 아니면 손을 그쪽으로 구별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정확하게 저기 보여주셔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입장을 좀 취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저희가 그 전쟁이다 평화다 이런 얘기를 머릿속으로 이념적으로 생각할 때랑 현실은 너무 다른 것 같고요. 좀 우리 이제 한국의 현실로 좀 이제 돌아와 보겠는데요. 지난 4월 11일 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했거든요. 저 다른 나라에서 연설한 것들도 보긴 했는데 한국에서 국회 연설 모습이 제가 봤던 다른 나라 연설 모습과 좀 달랐어요. 다른 바쁜 일도 있긴 있었지만 한 60여 명 정도 참석을 했고 국회 본회의장이가 아니고 또 다른 작은 장소에서 했었고 그런 모습을 또 외신에서 보도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당시의 장면을 보면서 저도 부끄러웠던 것은 사실이고요. 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석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네. 정치권과 국민 여론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회 연설할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 달 후 정도였고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 그리고 뭐 당쟁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지방선거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집회 현장을 나가거나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돕기 위한 어떤 모금 활동들 그런 것을 보면 정치권과는 확실하게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저는 로힝야 사건과 그리고 홍콩 민주화 시위가 일종의 분수령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국제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 시민과 사회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후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있었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21세기라는 시공간이 세계가 연결되었구나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 안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역설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러한 의식이 자리 잡는데 기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격리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사람들을 분리되게 만들고 또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의외로 저 멀리 있는 사람들과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주었고 동시간으로 전 세계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크라이나 국민으로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연설을 했을 때 적은 인원이 참석을 했었다.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이 이제 TV로 보면서 그때 조금 약간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그런 감사하는 말씀을 주도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집회할 때 그분들도 참석하고 항상 응원하시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일반 한국 사람한테서. 그래서 뭐 전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씨도 조금 더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확실한 입장이 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 그렇죠. 이거를 뭐, 문제가 그냥 뭐 우리가 한국이라서 좀 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 완전히 뭐 코로나처럼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생겼잖아요. 2년 전에. 다들 뭐 코로나 생기고 나서 다들 뭐 괜찮아. 감기처럼 해버리면 되는데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도 처음부터 잘 잡아야 돼요. 문제를. 나라라는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자가격리 해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처럼 이렇게. 일단 나라를 일단 못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이제 병을 고쳐야 됩니다. 사람들 말고 병을 하고 다르고 고쳐야 됩니다. 지금 푸틴이라는 병이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에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 이제 인도적 지원 말고 무기를 좀 지원해달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뭐 무기를 주다 안 받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죽고 있어요. 죽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무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할 수가 없고 얘를 줬다 나보다 얼마나 좀 줘야 되는지 조금 줘야 되는지 그거를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바다를 못하는 소연 선수라면 이렇게 편하게 하시라고 하면 주고 그냥 잡고 도와주셔야 돼. 지금 그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에 대한 분석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한국 입장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무기를 지원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처럼 되고 그럼 한국 국민에게 또 피해가 될 거라는 우려를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뭐 저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그러한 입장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어떤 형태의 폭력이나 전쟁, 차별을 용납하면 안 되는 종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타인을 차별하고 구조적 악에 침묵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좀 정당화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살겠다라는 명분으로 죽이는 방법을 택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고 내가 오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는 또 혹은 인간이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이나 지구를 죽이는 방법을 선택해 왔다면 어쨌든 살기 위해서는 죽임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뭐 국제 정치에 있어서 한국의 어떤 선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독교인으로서는 무기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크라이나인이면서 지금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쨌든 전쟁을 먼저 이제 일으켰으니,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두 부분이 좀 혼란이랄까, 고민들이랄까, 그런 게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뭐 물론이죠. 지금 그 쉬운 문제 아닙니다. 무기하는 거 그에 대해서 뭘 죽어야 되는지 뭐 살려줘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 이제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택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차피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것도 누구 책임일까 저도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책임일까, 우크라이나 책임일까, 뭐 러시아 책임일까, 아니면 세대적으로 뭐 무슨 문제가 그냥 전쟁 그냥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쓰인 보고였는데 일단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지금 우리한테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국 그때 상황 있잖아요. 그때 한국 전쟁 때. 그때 언제 그 1950년도에 네. 그때 유엔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때 한국 아마 지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때 도와주셔야 한국 살수 있고 우리한테도 지금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가 여러분 네, 한국 위해서 우리가 그런 기억을 한산하고 나중에 친구 하는 관계를 평생토록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국제사회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문제라서 더이 토론의 주제가 될 수는 없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대변하시는 그 마음만큼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너무 큰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 때문에 그 마을이라든가 일반적인 생활 자체가 좀안 되는 것 같은데, 그 피해 상황 정도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무섭죠, 아버지. 무겁고. 여러분, 지금 군인들이, 러시아 군인들이 딱 도시 들어온다? 들어오면, 그러면은, 이런, 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하면, 그 군인들이 이렇게 10대를 애들 있잖아요. 엄마들 앞에서 강간하고, 하고, 그리고 애들 놓고, 애들 앞에서 엄마를 더 강간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 인간들이 할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 저도 뉴스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그 사실 확인이 안 된다고 부인은 하고 있지만, 콘스탄틴 씨가 보시기에는 그런 민간 학살이라든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아,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이 상황에서 저희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교회 역할을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목사님. 교회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 전쟁을 중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난민들을 도와야 하는 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뭐 기독교인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국민이나 혹은 정치가 해야 될 일도 사실은 분리되지 않을 것 같아요. 똑같은 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최근 많이 들었던 말이 선진국이잖아요. 뭐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 6, 7위권의 국방력, 그리고 뭐 G7 중에 한 나라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뭐 자랑스러운 국가다. 그러면서 국격이 높아졌다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진짜 국격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보이는 국력에 비례해서 세계 질서의 일원으로 목소리를 내고, 세계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할 때 그것을 가지고 국격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이름은 얻었지만 국제사회에서 책임지려고 하는 부분은 이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면 국격이 있다라고 할수 없는 거겠죠. 국제 질서의 역학 관계를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만, 또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 정치의 냉엄함이지만, 그럼에도 평화와 공존, 전 지구적 위기 극복,
그러한 가치들이 우리 시대의 최우선적인 의제임을 천명하면서 전쟁 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쟁이 나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학습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치솟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또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거대한 명분이 아니어도 먼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나와 우리 국민,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행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전쟁 난민이라고 할 수 있는 800만 명이면 사실 이제 잘 가늠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집을 떠나서 그냥 거리에 내쫓긴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 구호 연대를 발족하셨어요. 우리 거기서 일하고 계신데 이 조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 구호 연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직후에 뜻을 가진 여러 사회 종교 시민 단체들이 모여서 전쟁 난민을 돕자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전쟁 기간에만 전쟁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보면 이 전쟁이라는 것이 내면화될 때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 구호 연대는 단기간의 구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을 만들자라는 목적이 강하고요. 그래서 뭐 한국 정교회라든지 NCCK 인권센터, YMCA, YWCA 전국연맹연합회 그리고 남북평화재단 크리스찬 아카데미 기독교 사회선교연대 등 한 29개 정도 단체가 함께하고 있고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를 망라한 종교계 대표되는 분들이 상임대표, 공동대표, 운영위원과 같은 직책을 맡아서 열심히 지금 모금 및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적 구호가 아니라 즉각적인 구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다. 어떻게 여기 구호연대에 들어오게 되셨는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솔직히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왔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우연히 왔는데 그거 보니까 하느님의 뜻인 것 같은데 좋으신 분들이 만나가지고 목사님도 네. 만나고 또 다른 분들이 계시는 분들도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도움을 우리한테 주고 있다고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집회 만들 때 그 참석도 하고 우리 방송을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분들이 이제 연습실도 무료로 또 해주시고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도와주시고 그분들이 이제 설명하고 그래서 그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앞으로 네. 사이좋게 갑시다. 네. 사실 지금 당장 도움은 뭐 당장 먹을 거, 잘 거, 물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고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쪽에 더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뭐 앞으로를 어차피 언젠가는 또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끝나면 어차피 선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집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부모님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서로 다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이제 연결하고 도와주고 그분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한국한테 도와주고 이쪽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면 우리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의 이제 구호 활동을 중심으로 어떤 계획들을 좀 갖고 계신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예,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 구호 연대는
당연히 첫 번째 저희의 활동은 모금입니다. 현재 한 9천만 원 가까이 모금을 했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아까 콘스탄틴께서 말씀하신 미디어 팀이 움직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시민분들이 국내에서 집회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방송차라든지 음향 같은 부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모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저희한테는 중요한 과제였어요. 전쟁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모금이 엉뚱한 곳으로 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금 전달을 위해서 공신력 있는 통로를 찾던 중에 엘레오스라는 단체와 파트너십을 갖게 되었습니다. 엘레오스는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이에요. 지금 구호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 정교회의 도움으로 연결이 됐고 그리고 몇 차례 저희가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엘레오스 측에서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전달을 해왔는데요. 먼저 러시아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쉘터 건립을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쪽에서 제안한 것이 우크라이나 서부지역, 상대적으로 안전한 서부지역에 의료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전쟁 성폭력 여성 쉘터를 만들 계획인데 그곳에서 육체적, 심리적인 치료를 담당하고 또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셨고 저희에게 2만 8천 불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을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전액 돕는 것으로 했고요. 이미 2만 8천 불을 일시에 송금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단체에서 매달 심리치료사라든지 의료 패키지를 지원하는데 1,500불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엘레오스 그 재단에서 지금 약 1,000명 정도의 전쟁 난민을 케어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하루 먹고 생활은 하는데 2,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1,000명이니까 하루에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단체에서 그 부분을 다 감당해 보자라고 하고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커피 한 잔 정도로 우크라이나 시민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생활비를 공급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에서는 1,000명의 하루 생활을 책임져 주십사 호소할 계획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CBS와 같이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정확한 상황과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5월 말에 긴급 실사단이 갈 예정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모금을 하겠는데 어떻게 도울지를 모르거든요. 그렇고 이게 잘 사용되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이런 단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폭력 여성 피해자 그리고 난민 1,000명들을 위해서 사용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쪼록 개인과 교회, 한국교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콘스탄틴 씨께 한국 교회나 교인들에게 혹은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랄까 뭐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한국 교회들이 정말 모금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봤어요. 직접 그런 눈물 나올 수 있도록 그 정도를 저도 지금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나한테 항상 물어보고 저도 그런 마음을만 받으면 참 감사하는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거 어차피
제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런 일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들이 그런 상황을 고칠 수 없어요. 인간 힘으로 문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도를 한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하루 잡아서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네, 고맙습니다. 전 목사님도 혹시 오늘 나오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했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거룩한 성도는 건강한 시민하고 동의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거룩함이란 다른 사람과 되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너는 거룩하다라고 해주시는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이웃, 더 넘어 인류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이나 지역의 아픔을 전체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욕먹고 있고 비판받고 있고 그런 한국 교회의 어떤 그 공감의 능력이 한국 교회에 오히려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돕기 위한 여러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의 참상 앞에서 묵직한 무력감이 밀려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 어린 기도와 실천으로 치유와 평화를 위한 주춧돌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그 여정 가운데서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CBS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